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백선이 남아 있는데요. 밑에 이제 문제 풀라고 하니까 정답이 눈에 띄죠. 그걸 가리고 푸세요, 풀 때는. 이렇게 가리고 풀면 되죠. 자 같은 거 이렇게 대고 풀면 되는데. 다음 주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미리. 오늘 처음 받으신 거죠. 오늘 받으셨으니까 미리 풀 시간이 없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출제 빈도에 맞춰서 이렇게 문항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요 공급이 한 10% 정도 출제가 돼요,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10%면 한 10문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10문제, 100문제 중에. 그리고 뭐 총론이 7.5%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7-8문제, 총론의 7-8문제, 이런 식으로 비중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문제를 실전에서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출제되는 것들은 안 되겠죠. 어쩌다 출제되는 것들은 당연히 커버가 할 수 없어요. 대신 자주 출제되는 것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60점이면 합격을 하는 시험이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과감하게 패스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통 게임에 목숨이 몇 개가 있죠? 게임할 때 컴퓨터랑 이렇게 우리 옛날에 3개 있잖아, 3개.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 목숨이 17개가 있어요. 16개가 죽어도 괜찮아요. 17번째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이렇게 16문제는 패스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디 그 방법만 잘 지키면은 40번에 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너무 하다 보면은 왜 같은 놈한테 계속 목숨을 당하죠. 그 자리를 못 벗어나고 이러면 한 놈한테 계속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뒤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희생타로 한 명 보내버리고 패스하고 지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스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패스하는 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시험 많이 봐봤잖아요. 정말 시험 많이 봐봤는데, 나중 되면은 뒤에 거를 아예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저도 한, 심하면은 한 8개, 10개 정도는 찍은 적 있어요. 그냥 맨 뒤에 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쉽다를 판단하고 지나갔으면은 그나마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뒤에 그 8문제, 10문제 중에 쉬운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찍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렵다 싶으면은 세모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모.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지문 앞에다가 세모를 하는 거예요, 세모. 지문 앞에다가 세모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모가 두 개 나오면 그건 빨리 넘어가야죠. 세모가 두 개 나오면 그 둘 중에 찍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둘 중에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풀 때도 그거는 표시를 해가면서 풀어야 되죠. 전혀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런 다섯 개 중에 찍어야 되겠지만 세모 이렇게 두 개 나왔으면 그 둘 중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미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어서 제일 먼저 내가 둘 중에 찍어야 될 거, 셋 중에 찍어야 될 거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거 1번, 3번 중에 1번 찍겠다 하면은 1번에다가 표시를 하고 마킹을 해요. 그때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아는 걸 먼저 다 마킹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걸 마킹할 때에는 1번,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세모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1번을 선택을 했으면 1번에 표시를 하고 마킹을 하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러면 1, 3, 5 중에 또 하나 한다면은 3번 마킹하고 표시하고 마킹하고 이 문제지에도 표시가 돼야 돼요.
문제지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채점할 때 내가 1번을 했는지 3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한계 때문에 지금 달랑달랑 그래. 그 막 한 달간 얼마나 소가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킹을 할 때는 내 문제지에 있는 표시와 답안지에 있는 표시가 일치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모가 두 개 또는 세 개 이런 거를 먼저 마킹을 하고 나머지는 다섯 개 중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날 땡기는 번호로 그냥 차렷 돼요. 그냥 차렷. 같은 번호로. 그러면은 답안 채점할 때 헷갈리지도 않잖아요. 다섯 개 중에 찍은 거는 뭐 그날따라 뭐 3번이 땡긴다 그러면 3번으로, 4번이 땡긴다 그러면 4번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참고로 작년에 계산 문제는 4번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계산 문제에서는 1번, 5번이 많지 않았어요. 정답이. 2번, 3번, 4번이 많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것만 믿고 이제 무조건 계산 문제는 무조건 2번, 3번 중에 찍어야지. 이렇게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이죠. 부동산 개념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법경기 생각해야 되죠. 법경기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이 정리를 한다면은 법적 개념에서 더 중요하죠. 법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에서,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하잖아요. 이 정착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결국은 이 정착물이 관건이에요. 독립 정착물이냐, 종속 정착물이냐. 요 정착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은 그러면은 부동산 개념은 거의 정리된다고 봐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단어 구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번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묻는 거고요. 정착물에 대한 거는 2번에서 질문하고 있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죠? 준부동산은 이렇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등기 또는 등록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법, 경, 기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맞죠?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르니까 늘 주의를 해야 되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을 볼 때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하는 말이고, 복합 부동산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니까 늘 신경 쓰시고요.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유형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연구 대상으로 된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유형 측면이죠. 그리고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은 무형 측면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법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으로 나뉜다. 협의 광의 나뉘는 건 법적 개념밖에 없죠. 그리고 광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틀렸죠. 광의 부동산은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죠.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착물은 사회 경쟁적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맞죠? 계속적으로 이용돼야 되죠.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독립 정착물은 물리적으로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죠. 그러나 법적이나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분리되어 공시되거나 거래될 수 있다. 그렇죠. 땅에는 붙어 있지만 법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별개로 취급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자, 여기 정착물 해놓고 픽스 쳐놨죠. 자,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으면서 중요도는 낮은 게 정답 지문이 됐어요. 이 픽스처 하면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과는 다른 거죠. 그죠? 이걸 이제 번역을 어쩔 수 없이 정착물로 했는데, 아무리 어쩔 수 없이 했다 할지라도 이 번역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 픽스처는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건물에 붙여놓은 세면대, 욕조, 수도꼭지 이런 것들이죠. 붙여놓은 상태. 그렇게 되면 얘는 뭐란 얘기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라는 점은 이제
쟤네들이나 우리나 이제 일치하는데요. 쟤네들이 보는 부동산 이 픽스죠. 붙여놓은 상태와 우리가 보는 붙여놓은 상태의 기준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를 질문하면은 출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 오류를 그 범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임차인이 설치한 뭐 카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임차인이 설치한 픽스죠. 임차인이 설치한 뭐 커튼 같은 거, 블라인드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원칙이다. 동산이 원칙이죠. 동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동산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은 충돌하지 않고 이해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이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맨 끝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4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지 않다.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은 등기된 수목이 집단이거든요. 등기된 수목이 집단에서 이게 독립정착물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건물, 명인 방법 갖춘 수목, 농작물, 임목 이렇게 하죠. 독립정착물은 항목을 어느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준부동산에 임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목은 토지와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어느 쪽으로 가 있든 간에 토지와는 별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부가 있잖아 얘는. 등기된 수목이 집단이니까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 설정이 가능하죠. 근데 명인 방법 갖춘 수목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 새끼줄 둘러가지고 이거 내 거, 뭐 명찰 따라 내 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저당 설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본체에 딸린 창구는 종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도 주물과 종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동산에만 주물 종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도 주물 종물이 있다. 맞고요. 다음에 3번은 이제 토지 용어죠.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자, 여기서 용도적 지역 상호간 요 표현이 나왔을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용도적 지역 상호간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거죠. 이 용도적 지역이 여기서 말하는 용도적 지역은 택농임 상호간을 말하는 거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을 용도적 지역 상호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택지지역 안에 다시 주상공 요 상호간에 전환 중이다 그럴 때는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 하잖아요. 내에서 이러면 이제 이행제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요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착각해버리면 이제 이런 게 답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맞죠? 건물 같은 거 없이 지상에 깨끗해야 되고요. 물리적으로도 지상에 깨끗해야 되고 등기부상으로도 어때?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해야 되죠. 공법상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는 거죠. 공법상 제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도 어떠한 경우라도 공법상 제한을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공법상 제한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3번에 택지란 주상공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택지하면 주상공 이렇게 놔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회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그렇고요. 다음에 획지는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로서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이거는 필지죠. 필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그렇죠? 경사진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빈지죠. 빈지 바닷가.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부지가 나왔죠. 부지는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대택부 할 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이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맞고요. 다음에 맹지는 자 이런 문제 풀 때요. 박스형 문제잖아요. 실전에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그 빡세운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몇 개인가 문제고 하나는 이렇게 기억력 골라내기 문제죠. 몇 개인가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면은 하나라도 세모가 나오는 순간 찍어야 돼요. 그거는 몇 개인가 문제는 옳은 거 틀린 거 이게 골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면 일단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걸 골라야 되죠. 그러면 1번, 2번 중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 2번이 보니까 니은이 공통으로 있죠. 그럼 니은은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디귿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디귿은 공한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공지잖아요. 이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자동으로 2번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몇 개인가 문제와 골라내기 문제는 구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정답은 2번이지만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니은의 명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고요. 다음에 리을은 빈지죠. 빈지. 빈지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 해안선까지 등록되어 있지 않죠. 해안선까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조금 들어가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선과 등록된 곳 지역 사이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빈지, 바닷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면은 나지 가격보다는 낮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은 다음 보기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파생 현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기억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이거는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죠.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와 통제받는 것은 그다음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이건 부증성이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그럼 기억, 니은 다 나왔다는 얘기는 답은 벌써 네, 1번 나온 거죠. 네. 답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골라내기 식으로,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답을 확인을 해보면은, 디귿의 부동산의 주변에서 일어난 환경 조건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요거는 인접성이나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이건 뭐예요? 용도 다양성이죠. 적지론과 최유효 이용은 같은 고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땅 갖고 있는 사람 고민하라 그랬죠. 예,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면 되는 게 적지론이에요. 이거 이 땅에다 뭐 할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할까 고민할 때는 가장 잘 이용하는 용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용도 다양성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고 그다음에 미음의 자 이용 주체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병합 분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년, 디귿이고요. 다음에 6번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 등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용도지역이 달린 이런 것도 이런 것은 부동성과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죠?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냐 그렇지 않은 위치냐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그것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가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치성은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 거죠. 경제적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감정평가 시 경제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잖아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감가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들이 물리적으로는 뭔가가 적용이 잘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감가 적용돼야 안 돼요. 물리적인 것은 뭔가 적용이 잘 안 돼요. 경제적 감가는 적용돼야 안 돼요. 경제적 감가는 적용되잖아요.
물리적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경제적 공급은 된단 말이에요.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하죠. 용도적. 용도를 바꾸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대체가 돼야 안 돼요?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대신에, 이렇게. 여기는 물리적 대체 안 되지만, 용도적, 뭐, 용도적 대체.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돼요. 매니, 얘는 무슨 성질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 뭔 성질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제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야. 영속성. 영속성. 불안불안해요. 여기는 부동성, 인접성, 외부효과 있죠, 외부효과. 쓰레기 소각장 생기고, 쓰레기 소각장 생기면 내 자동차 값은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동사는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동성 때문에 영향받는다고. 먼 데까지 집값, 땅값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동성, 인접성.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증가 시킬 수 없어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거는 용도 다양성.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돼. 개별성에 똑같은 게 없어요. 이거는 용도 다양성이나 뭐 인접성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4번에 건물은 토지에 비하여는 동질적이나 다른 많은 재화에 비하여는 이질적이다. 즉 건물에도 개별성이 적용될 수 있죠. 토지에 비해서 건물은 똑같이 많이 만들 수 있죠. 똑같은 설계 도면으로 뭐 어디서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개별성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수많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개별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다른 재화에 비하여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맞고요. 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은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최유효 이용이 원래 어디에서 더 많이 나와요? 용도 다양성에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유효 이용이 용도 다양성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증성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부증성 했잖아, 지금. 부증성은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성립근거가 된다. 이거는, 얘는 희소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희소성. 희소한 자원이라는 얘기예요. 토지가 희소한 자원이니까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래서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이거는 그중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거는 토지라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이에요. 다음에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므로 어느 지역의 토지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신속하게 증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에는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곤란하다. 재생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생산하려면 기존의 물건이 소멸이 되어야 다시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물건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건 뭐예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 생산비를 투입해서 뭐 수학 체감의 법칙이나 이런 비용, 이런 법칙. 생산이 돼야 안 돼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생산이, 물리적인 생산이 안 되잖아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은 그는 부증성 때문에. 일반 재화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돼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든가 한계 비용 체증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무슨 생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생산이 안 되는 거는 영속성이고. 됐나요? 부증, 생산한다.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생산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생산이 안 된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한대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는 개별성이죠. 개별성.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 한꺼번에. 다음에, 인접성으로 인해 토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게 한다. 맞죠? 이건 이제 상린관계 생각하면 되죠. 민법에서.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8번은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오래 출제되지 않으니까 한 문제 정도 다루는 거죠. 1번에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하죠. 이게 구분지상권이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공중공간에만 설정하는 게 아니죠. 지하에도 설정합니다. 한계심도라는 게 있으면 한계심도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겠지만 그 위로 지하철이 지나가면 침범하는 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맞나요? 이제 요 한계심도가 여기까지가 한계심도면 이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뭐를 설정한다고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 이렇게 하잖아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범위를 정해서 설정하는 게 구분지상권이죠. 요 부분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요거 참고로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 하면은 요 부분 이용 못하는 거를 요 부분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없을 때, 침범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기초를 깊게 팔 수 있잖아요. 기초를 깊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지하시설물이 있으면 기초를 깊게 파요, 못 파요? 기초를 깊게 못 파죠? 기초를 깊게 못 파면 위로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기초를 깊게 못 파면은 위로도 이용을 못 해요. 그럼 보상을 이 아래 위를 다 해줘야 돼요. 예, 그걸 이렇게 해요. 1층의 임대료 수준을 따져요. 1층의 임대료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하 1층, 그다음에 2층 요 부분의 임대료 수준이 얼마 되는지 상대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 이게 80이다, 60이다, 40이다, 40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80, 60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다 이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 해서 이게 합계했더니 2000이더라. 근데 요 이용 못하는 부분 있죠. 이용 못하는 부분의 합계가 200이더라. 그럼 10%는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의 10%를 보상해 주는 거죠. 별 재미없는가 보네. 네? 그 당시 보상해 줄 당시 보상해 줄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그래서 입체 이용률이라는 말을 써요. 입체 이용률. 입체적으로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 그래요. 저해율. 아까 그 빗금 친 부분. 입체 이용 저해율이 10%다 그러면 토지 가격에 10%만큼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공중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죠? 이건 맞는 말이죠. 다음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맞죠?
다음에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나요? 부동산의 가치는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할 때 이는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만 파악한 것이다. 이거는 경제적 측면만 파악한 것은 아니고 법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다 보는 거죠. 우리가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3차원 공간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벌써 물리적으로 위아래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중권, 지하권 이게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경제적 가치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이 미치는 범위가 권리의 범위가 넓고 주거지역은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제적 가치를 따질 때는 경제적 측면만 따진 것이 아니라 복합 개념에 따라서 따지는 거죠. 항상 이 공간성, 속성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복합 개념으로 파악. 우리가 위치를 따질 때도 그래요. 위치를 따질 때도 그 위치의 어떤 뭐 물리적인 측면만 보는 거 아니죠. 물리적 위치를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행정상 뭐 또는 공법상 제한 사항들 그 위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다 따질 거 아니에요. 또 물리적으로는 거리는 가깝지만 뭐 도로 뭐 일방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 여기 세종시는 굉장히 좀 약간은 좀 불편하게 해놨죠. 좌회전이 많지 않잖아요. 그 BRT 노선으로 가면은 좌회전할 수 있는 게 중간중간에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턴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약간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다녔던 곳 중에서는 서울의 목동이 제가 다녔던 곳 중에 제일 접근성이 안 좋아요. 거기는 아예 한 4차선, 5차선이 일방통행길이에요. 4차선, 5차선이 다 일방통행길이에요. 그럼 저쪽에 가면 저쪽에는 또 저쪽 한참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가면은 또 4차선, 5차선이 또 일방통행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들은 이게 건물을 잘 못 찾아가요. 지나쳐버리면은 빙 돌아야 돼요. 이 골치 아파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곳이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가까워도 접근성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9번은 유량저량이죠. 유량저량은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고 이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데 유량이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고 그랬고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기간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지대라는 게 뭐예요? 지대. 토지 임대료잖아요. 토지 임대료니까 이것도 유량 개념이죠. 그리고 소득이라는 개념은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지출,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비용 개념도 유량으로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지금 리얼이 있죠. 부동산 관리자 월급여. 이거는 월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저량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건데 부채 잔금은 저량이죠. 잔금, 잔금이 재고 개념이잖아요. 남아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디귿 재고량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미음. 이것도 저량 개념이죠. 부동산 가치, 가격, 가치나 가격 다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죠. 우리가 감정평가론에서 기준 시점을 정하잖아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을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르니까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정 시점. 감정평가라는 기준 시점 하잖아요. 감정평가라는 게 뭐예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잖아요. 그게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절약 개념이 이게 다 절약이 기준 시점 이런 게 다 있는 것도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연 2번이 정답이죠. 다음 이제 그 10번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10번 11번 요 내용들이죠. 다음에 그 12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10, 11, 12. 근데 이제 12번은 조금은 중요도가 이제 낮은 낮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수요 공급에서 굵직굵직한 주제를 정리를 한다면 요거 유량 저량을 하나 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수요 결정 요인과 공급 결정 요인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 재화의 가격 수요 결정 요인에 들어가죠. 그 재화의 가격 공급 결정 요인에 들어가죠. 소득 수요 결정 요인에 들어가죠. 여기 소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는 공급 결정 요인에 안 들어가죠. 생산 기술 수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기는 안 들어가죠. 생산 요소 가격은 여기 들어가죠. 이쪽은 안 들어가죠. 여기 대신 관련제 가격 있죠.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하는 거 있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있죠. 근데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생산면에서의 대체제 생산면에서의 보완제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와 방향을 반대로 돌려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대갑이라 그랬잖아요. 수요면에서는 대갑이 보가반 했잖아요. 혹시 생산면에서 그렇게 나면은 대가반이 된 거죠. 대가반. 생산면에서 그렇게 나오면 중요도가 낮아서 그냥 별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여기서도 대가비 보가반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대가비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 우리는 대체제가 훨씬 더 많이 관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제 열등제 있죠.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대가비 보가반 맞나요? 그 다음에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이쪽에도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있죠. 여기서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공급을 감소시키죠. 여기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 예상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들이 가격 하락 예상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수요 쪽은 일치하는데 방향이 공급 쪽은 반대로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자 여기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 변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 공급량 변화 그 재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 공급 변화 요 두 놈은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자 여기 균형의 결정과 이동은 1, 2, 3, 4, 5, 6, 7, 8 했죠. 맞나요? 1, 2, 3, 4, 5, 6, 7, 8에서 1, 2, 3, 4는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5, 6, 7, 8은 둘 모두 이동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게 수요가 이동할 수 있고 공급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이동하는 게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맞나요? 둘 다 이동하는 거는 수요도 이동하고 공급도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가 있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같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은 감소할 수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균형량 또는 균형거래량
문제에서 균형은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거 뺄 수 있어요. 그냥 가격이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 수요 감소일 때는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공급 증가일 때는 이 양은 항상 이 화살표 따라간다 그랬죠. 이 양은 화살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주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근데 여기는 둘 다 증가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이거는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가격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죠. 둘 다 가격 상승이네. 1번 수요 증가 등, 4번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 문제에서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큰 쪽을 알려주면 작은 쪽 지우고 큰 쪽만 보면 돼. 하나만 보면 돼. 수요 증가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수요 증가하면 다 위로 위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이게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을 알 수 없죠.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건 전부 다 가격 하락 요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모두 다 감소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고, 근데 여기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 말을 해줘야 된다. 근데 크기가 변화가 똑같다면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변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하면은 다 아는데, 여기 할 때도 대갑이 보갑은 아는데 섞어 놓으면은 틀려.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하면은 그럼 대갑이 수요 뭐야?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증가, 수요 증가면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 이렇게 와야 된다고. 이게 아시겠어요? 이러면은 굵직굵직한 거다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얘기들은 그만큼 중요도 났단 얘기예요. 여기 뭐가 없을까요? 지금 수요 공급 개념에서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요것도 좀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요거보다는 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우린 유효 수요로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수요량 변화에서, 요 수요량 변화에서 가격이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 한다. 가격이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 무슨 효과? 가격 효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요 효과를 무슨 효과? 가격 효과. 요 길이가 달라지는 효과. 이게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잖아요. 그 수요량 변화를 가격 효과로 얘기하잖아요. 가격 효과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낸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합으로 나타낸다. 요런 것들은 지금 이 굵직굵직한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중요도가 조금 낮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자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중요한 게 먼저 돼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빠져 있을까요? 개별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합한다.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 이런 거는 좀 잡다한 이 변두리의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 잡다한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탄력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다한 것들 몰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이 굵직굵직한 것만 알아도. 자, 아무튼 10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이걸 뭐라 해요? 수요 변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 변하면은 같은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 가격 변하면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죠. 그러면은 수요 곡선 이동시키겠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어떤 재화 가격, 그 재화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재화잖아요. 그건 뭐예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요거죠, 요거.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구어하는 거예요, 구어. 그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앞에 나온 거, 요,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같은 놈일 때는 이게 뒤에 가면 탄력성에 또 나와요. 탄력성에서는 가격 탄력성으로 가야 돼요. 가격 탄력성으로. 근데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갔는데 다른 재화 수요가 변해요. 이러면 무슨 탄력성으로 가야 돼요? 교차 탄력성으로 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항상 방향이 어때야 된다고? 항상 이게 반대 방향이라고요. 근데 밑에는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이게 같은 방향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대체제가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일 때는 보완제, 대갑이 보갑하니 여기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득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정상제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소득 탄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이때는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이러면은 열등제. 여기는 소득 탄력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읽으면서 바로 나오는, 읽으면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랐는데 그 재화 같은 놈이네, 수요 법칙으로 가요. 수요 법칙 아시겠어요? 어떤 재화 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재화 이러면은 교차 탄력성이고,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우리 시험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제일 쉬운 건 이렇게 나와요.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가, 이렇게 하면 눈에 확 띄죠, 이게. 확 띄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교차 탄력성으로 가는 거죠. 근데 A제 가 수요량, 이렇게 하면은 눈에 띄잖아, 이게. 이게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이러면 A와 A 같은 가격 탄력성. 됐나요?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이제 소형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올라갈 때, 소형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오피스텔 수요가 몇 프로 변하고, 소형 아파트 수요는 몇 프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막, 예, 이, 그 구체적으로 그 재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이게. 같은 재화냐, 이게. 다른 재화냐. 거기에 따라,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예, 빨리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떤 재화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 수요량, 같은 재화잖아요. 그럼 무슨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에 따라 항상 반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이렇게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지, 이거는 되는데 글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훈련이 이제 앞으로 한 4주 정도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하고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매치가 되는 걸 이제 훈련을 해야 되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요, 지금 그 상태예요. 거의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문장으로 표시를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맞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잘 캐치를 잘 못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것만 딱 넘어서면은 점수가 한 10점 이상 확 올라가는 거죠. 자, 아무튼 3번 맞고, 4번은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거는 점이동, 이 4번 틀렸고요. 장래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공급이 증가한다면 이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이것도 선의 이동, 이 가격 외의 요인 변화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11번, 부동산 수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하며 잠재 수요는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는 돈 들고 가야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대체재 수요 증가는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킨다. 자, 우리 보통 대갑이 한다 그랬죠? 대갑이, 여기 대갑이. 근데 대체재 수요가 나오면 여기 반대로 돌아간다 그랬죠?
여기는 지금 대체재 수요잖아요. 아파트 대체재 수요 증가잖아요. 그럼 대수반이니까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감소. 그래서 맞고요. 그 4번을 바로 먼저 보세요. 4번을. 4번에 아파트에 여기는 대체재 가격 상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대갑이죠. 대체재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됐나요? 그래서 2번, 4번이 지금 대수반 대갑이로 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3번에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이 수평적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이건 뭐 이제 어렵지 않은 거고요. 다음에 5번에 어떤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선을 이동시키는 수밖에 없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뭐의 이동밖에 없어요? 선의 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죠. 정답 5번이고. 12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틀려선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그랬죠.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자, 보세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있고, 한 놈만 올라갔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연상을 하라고요. 한 재화 가격이 올라갔죠? 한 재화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대체 상품은 뭐예요? 다른 놈이잖아요. 대체 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맞나요? 이때, 대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게 비싸니까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효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를 설명하는 대체 효과. 다음에 당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는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 소득은 줄잖아요. 그러면은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에는 다른 재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실질 소득 변화해가지고 나타나는 소득 효과를 설명할 때는 다른 재화 얘기가 안 나온다고. 벌써 상대적으로 다른 예를 신경 쓴다는 건 뭔 효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번에 보세요. 대체 효과란 하면서 실질 소득 변화 이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벌써. 대체 효과 이러려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변한 재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가격 보조로서 임대료 보조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임대료 보조하면은 무슨 보조예요? 가격 보조예요. 가격 보조. 아시겠죠? 임대료 보조하면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중에 특별한 언급 없으면 가격 보조다 이 말이에요. 요런 것들은 이 굵직굵직한 주제에선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주제가 유량, 저량, 수량 변화, 수요 변화, 이 구체적으로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그다음에 여기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좀 쉬고 요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